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지켜보는 학부모들의 배반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교육청이 비리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간 만큼 학부모들의 제보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유치원 감사 결과입니다. 한 유치원의 비리 사실을 보니 교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시간의 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했습니다. 또 다른 유치원은 유치원으로 인가받지 않은 시설물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등 각종 요금 3,1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다 적발됐고, 교사 결혼 축의금을 임의로 5배나 많이 주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산 경남 지역에서 지난 2013년부터 적발된 유치원 비리 건수만 모두 300개 유치원 800건이 넘습니다. 사립 유치원 비율이 8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부산의 경우 배신감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이 잘 키우고 싶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냈는데 세금을 받은 것조차도 제대로 안 썼다면 우리한테 따로 또돈 받아간 거는 그럼 어떻게 썼을까? 비난이 잇따르자 부산은 각 지원교육청에 비리 유치원을 공개하던 것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통합 공개하기로 했고, 경남도 실명으로 전환해 공개를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도 문을 열고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그 비리 고발 센터에 들어오는 그저 민원에 대한 감사는 별도로 저희들 해야 되는 것이죠. 부산 경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나마 공개를 빨리 하고는 있지만 학부모들의 분노를 삭히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